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류석입니다. 무슨 일인가 싶네요, 진짜. 제가 어제 공문을 확인하고 오늘 11월 2일 급하게 또 촬영을 했습니다. 공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리고 빠르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착잡하네요. 네, 일단 새벽에 잠을 깼는데 이 생각 때문에 다시 잠이 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밤잠 못 이루고 정말 아침잠 설치면서 준비하게 된 정말 씁쓸한 자료입니다. 자, 11월 2일부터 바이크 운행 금지입니다. 네, 오늘이죠. 22년입니다. 아, 1922년 아니고요. 2022년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공문이 하나 발표가 됐죠. 일단 그 공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내용을 좀 짚어보면은 지자체에서 이동소음 규제 지역을 95데시벨로 기준을 정하고 그 초과한 이륜차 사용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해지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 고시를 11월 2일, 오늘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죠. 95데시벨이 이상이 되면 이동소음원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관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지정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역 설정에 맞게 제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용 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하게 정해서 규제하고 단속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95데시벨 이상이 되는 바이크들은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혹은 지자체 권한에 따라서 우리는 종일 하겠다, 혹은 공휴일만 하겠다, 우린 공휴일도 부족해 매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환경부는 이제 이륜차 운행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면에 방해되는 그런 시간들, 심야 시간대를 중심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심야 시간대라는 것은 과연 몇 시인가? 12시? 11시? 10시? 그 약간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요? 어디까지나 그거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릴 뿐이지 지자체 권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냥 종일 하겠다 이러면은 사실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시킨 거니까, 그렇게 권한을 넘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심야 시간대도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고, 그 심야 시간대 혹은 그 지정되어 있는 시간에 단속이 되면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게 가능해진 상황이죠. 자, 이 이동소음 규제 지역이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시행된 게 아니라 확성기라든지 뭐 스피커를 켜고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소음이 발생되는 그 원인이 되는 그 물체 어떤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이렇게 등록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이동소음원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서울은 25개, 그리고 부산 16개, 대구, 뭐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특히 서울 보면은 25개 구가 해당이 되는데 25개 구면은 서울 전체 구입니다. 서울 전 지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각 지역에도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이동소음원은 원래 규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륜차가 들어갔다는 거. 이륜차만 들어갔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105데시벨이 있었고, 또 이번에 새로 생긴 이동소음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이동소음 규제 지역은 정해진 사용 제한 시간에만 적용되는 기준이고, 기존 소음 허용 기준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법을 무시하는 거죠. 기존의 법이 있는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이라 해야 되나요?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 규제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소음 허용 기준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이동소음 규제를 왜 95데시벨로 정했느냐 하면은 105데시벨이 너무 지나치게 크다. 그래서 지자체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95데시벨로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105데시벨로 정해졌을 때 단속이 잘 됐나요? 105데시벨 이상의 바이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바이크들, 뭐 무판 바이크들, 그리고 뭐 신호위반 바이크들, 뭐 이런 것들의 바이크의 단속이 잘 되었나요? 근데 105데시벨로 기준으로 되었을 때는 단속이 잘안 되다가 95데시벨로 변경을 하면은 이게 단속이 잘 됩니까?
지자체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각계 은행을 반영하여 95데시벨로 했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지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에 전일 사용 금지인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24시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자체에서 바이크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동 소음에 대해서 기존 시간대를 유지를 한다면 서울에서 바이크가 돌아다니기 힘든 상황이다. 아, 물론 뭐 95데시벨 이하의 바이크는 다닐 수 있겠지만 기존에 105데시벨로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구조 변경한 바이크들은 다닐 수 없는 거죠. 환경부의 이런 독보적인 지침 때문에. 자, 대부분은 7시부터 시작이 돼서 다음날 오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3월에 처음 다뤘었는데 이런 공문이 내려올 거다 뭐 이런 규제들이 생겨날 거라는 썰들만 존재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좀 사라지나 보다 하면서 이번 시즌을 보냈는데 이번 시즌이 끝날 때쯤에 이렇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시행을 해버렸어요. 오늘부로 돗자리 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월에 작성을 했던 그 자료를 좀 보면은 9시부터 금지할 거다. 그러면은 오케이 금지시켜! 딱 지자체에서 뭐 해가지고 피자를 딱 시켰는데 9시쯤 넘어가면서 도착을 하려는데 이제 규제가 시작이 되니까 내 바이크가 운행을 할 수 없는 바이크야. 구조 변경을 충분히 했고 95 이상이지만 105데시벨 이하이기 때문에 원래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데 이동소음으로 분류되면서 운행을 못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아 저 거기 배달을 못 가서 그러는데 잠깐 여기 나와서 제 피자 좀 가져가실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배달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생겨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들이 11월 2일 오늘부로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서 또 관련 규제 지역에 들어가면 그 시간에 들어가면은 구조 변경돼 있고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 했는데 실제로 또 그런 게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료가 비싸질 거다. 규제 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에 배달을 시켜 먹으면 그때 돌아다니는 바이크들이 적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안 그래도 피크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에 배달 바이크 잡기 힘든데 그 더 잡기 힘들어지니까 배달료 올라갈 거죠. 그러면 배달 시켜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거라 했는데 앞으로도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 시간에는 뭐 끌바에서 들어가네, 용달로 들어가야 되네, 뭐 이런 식의 되는 거죠. 아니면 투어 가다가 야 여기 규제 지역이니까 못 가, 용달해서 지나가고 그 규제 지역 나가면은 다시 바이크 타고 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바이크 팔 때 이제 데시벨을 막 확인하면서 혹시 이 바이크 데시벨 몇 데시벨이요? 몇 데시벨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런 얘기까지 일어날 수 있다 했는데.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시행에 대한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독단적으로 행정고시를 강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네이버 바툼의 카페에서 이제 알로에 불독이라는 그 글쓴이에 발췌한 사항인데 이분도 이제 2륜차 신문에서 글을 발췌를 했어요. 관련 기관의 의견 조회를 했는데 138건 의견 접수 중에 반대가 124건, 그리고 찬성이 13건밖에 없습니다. 기타 한 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한 곳의 광역자치단체와 세 곳의 기초자치단체가 반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이런 지침을 그냥 독단적으로 행정고시로 강행했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기존 운행 2륜차 소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륜차 소음 기준을 무시하는 입맛에 따라 그냥 새로운 법이 생겨날 수 있다는 환경부의 권한으로 지자체의 권한을 떠넘기면서 너무 소음 많은데 이거 법을 못 바꾸니까 너네가 새로운 뭐 규제를 만들어서 관리해 라는 식으로 해서 이 기존 법을 무시하는 전례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우리 보시는 분들이 바이크를 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규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번에는 바이크에 국한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해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피해볼 수 있는 법들이 나중에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 그런 규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게 이 전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에 이 바이크를 안 타서 해당이 안 되지만 내가 앞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바이크에도 이런 걸 한번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어라는 그 전례가 돼서
우리가 또 다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규제로 인해서 관련 종사자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이 되겠죠. 뭐 라이더 카페부터 시작해서 라이더 용품, 바이크 시장들 이런 것들이 침체되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이크를 안 타기 때문에 내가 바이크 관련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면한다면 나중에 정말 자기가 피해를 받았을 때 목소리 내지 못한다. 그리고 이 규제가 일단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이크 시즌이 시작되는 3월에 얘기가 나왔다가 11월에 지금 바이크 시즌이 지나가는 겨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규제가 시작됐다는 게 참 저는 그래요. 의도다분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크를 많이 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시작이 돼도 실제로 이 규제에 해당되는 혹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시즌보다는 적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반발 개수도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시행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원활한 시점을 너무나 이 의도다분하게 노린 그 시점이 이 추워지는 겨울 11월 그리고 이 해를 넘기면 안 되니까 그래도 시행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그 11월 딱 시행하기 좋은 월이 11월이거든요. 그 월이 오늘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크는 이제 거의 다 안 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시작이 돼도 우리 바이크 라이더에게는 반 와닿다 보니까 뭐 시행이 됐나 보다 하면서 그냥 이 겨울을 지나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확한 시간과 단속 방법에 대한 발표가 없어요.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어떤 시간에 단속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전혀 없어요. 105dB 이상 뭐 구조 변경 안 한 바이크들 판이 없는 바이크들 그런 바이크들도 제대로 규제가 안 되고 단속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95dB로 단속을 한다고 발표로 띡 해버리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건지 어떻게 이게 시행이 잘 될지도 조금 의문이고요. 자 그래서 심야 시간은 대체 몇 시인지 105dB 이상으로 하다가 95dB로 낮추면 정말 잘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과연 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한 바이크들 소리를 키우든 아니면 출력을 높이든 아니면 개인의 취향이든 어쨌든 간에 법이 허용을 했잖아요. 법이 허용 안에서 우리가 누릴 거 누렸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이 금지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법이 허용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 정식적으로 구조 변경을 신청하고 세금을 내고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 바이크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법을 잘 지켜서 그게 문제가 된 겁니까? 이 바이크들은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기존의 법을 무시하는 이런 법은 없어져야 되고 정말 이 규제가 촛불장군으로 강행이 된다면 그 바이크들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배달 바이크가 추워지면서 적어지고 머플러 튜닝 했던 아니면 기존의 순정임에도 불구하고 머플러 소리가 커서 뭐 오버되는 그런 배달 바이크들이 뭐 약간 내가 이 바이크가 될지 안 될지 또 그런 높아심에 그냥 운행을 안 하는 바이크도 충분히 생겨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배달 바이크 운행이 적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배달이 만약에 많아지거나 저녁 시간에 피크 그런 때에 몰리게 되면 이 배달료 폭증도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도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야 뭐 예를 들면 레저로 타거나 아니면 뭐 세컨드로 두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 시간에 안 타면 그만이긴 하지만 바이크라는 것은 이동수단이에요. 이동수단이면 틀림이 없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동권을 박탈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새벽에 늦게 출근한 뭐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뭘 도대체 잘못해가지고 이 이동권을 박탈을 당해야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죠. 뭐 이것도 저의 뭐 탁상공론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이 환경부와는 달리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보는 그런 대책인데 3월 달에 얘기할 때는 주거지역에 해당되면은 그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랬었는데 이번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고요. 전기바이크 뭐 지원하는 뭐 시범 사례가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 했는데 쏙 들어왔어요. 그 말은 대책이나 혹은 뭐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규제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이렇습니다. 배달 바이크에 국한된 문제라면, 혹은 그게 정말 주된 원인이라면, 배달 바이크가 전기 바이크로 자체적으로 좀 변경을 할수 있게, 기변을 할수 있게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튜닝 머플러를 순정으로 시킬 때뭐 비용을 지원해준다든지, 전기 바이크로 기변했을 때는 뭐 1차 지원금을 주고, 또 전기 바이크로 배달을 했을 때 배달 금액에 N% 그 추가 보상을 준다면 내가 이거는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 1년으로 치면 200만 원, 300만 원 된다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전기 바이크를 구매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의적으로 정말 환경부가 전기 바이크를 유도를 하고 장려를 하고 싶다면 따라오는 정책들이 있어야 자의적으로 또 변경을 하고 타게 되는 거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욜로 간다.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해야 되나요? 네, 이 내용을 좀 준비하면서 좀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1922년인가 싶기도 한 그런 통금 시간들이 시행이 됐다는 게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또 급하게 관련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겨울날 전부 다 알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